블로그 글 쓰기가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나만 못 쓰는 것 같나요? 아무도 안 읽어주는 것 같다고요? 읽었는데 댓글이 없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블로그 글 쓰기 이제는 쉽게 하세요. 블로그 강사가 쉽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블로그 글 쓰기를 쉽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댓글도 많이 달리는 편입니다. 쉽게 읽힌다는 댓글을 많이 받는데요. 쉽게 썼으니 쉽게 읽힌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건 저만 알고 싶었지만 글쓰기를 쉽게 하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가 부담되어서입니다. 두 가지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글쓰기를 쉽게 해보세요. 저는 쉬운 글쓰기로 블로그 강사가 되었습니다. 평판이 좋은 블로그 강사가 된 데에는 쉽게 알려주는 것이었죠. 장담하는데 이 영상도 끝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첫 번째, 무엇을 쓸지 모르겠다면 글을 베껴보세요. 글을 베끼라니 무슨 말이냐고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단톡방,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글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 글을 나만의 언어로 다시 쓰는 겁니다. 표절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켜서 말이죠. 저는 지식백과의 글을 그대로 쓴 적도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서 나비효과 뜻의 경우에는 지식백과 세 곳에 나온 것을 그대로 베꼈어요. 저만의 글쓰기 방법으로 말이죠. 두 번째, 글 쓰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쓰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 작가 정신을 갖고 쓰지 마세요. 우리는 책을 쓰려고 블로그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글을 쓰는 것이죠. 문제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쓰는 것보다 쓰는데 의미를 두세요. 여러분, 운동하시나요? 운동하실 때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쓰는 이유는 작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제로든 글을 써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간결하게 씁니다. 한눈에 보기 좋게 씁니다. 장황하지 않게 씁니다. 간결하게 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쉽게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게다가 잘 썼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 글을 끝까지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결하게 써서 편하게 읽혀서 그래요. 자세히 읽으면 잘 쓴 글인 줄 모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잘 읽히기 때문에 잘 쓴 글로 착각하게 됩니다. 또 좋은 점은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 이유는 문장이 장황해져서 그렇습니다. 짧게 쓰면 장황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명료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글을 쓰는 시간까지 아끼게 됩니다. 노마드 크리스의 글쓰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빠르고 짧게 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수정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빠르고 쉽게 쓰는 방법, 그리고 잘 읽히게 만들어서 체류 시간도 늘리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썸네일부터 만듭니다. 썸네일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제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는 건데요. 큰 틀을 먼저 만듭니다. 큰 틀을 먼저 만들면 글이 옆으로 새지 않습니다. 썸네일을 의식의 흐름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 보면 자칫 장황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이 나는 대로 마인드맵을 만들고 글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는 마인드맵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썸네일부터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습니다. 타일이라는 프로그램도 썼었는데요. 유료기 때문에 무료인 미리 캔버스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 개에 8줄의 글을 씁니다.
제 글을 보시면 그림 한 개에 8줄 정도의 글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사람들이 PC나 모바일로 보게 됩니다. 인쇄해서 종이로 보지는 않죠. 종이보다는 화면에서 집중력이 읽을 때 떨어지게 됩니다. 연구조사 결과 사람의 집중력은 화면으로 봤을 때 8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집중력을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글을 끝까지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만 있을 때보다 글의 신뢰도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만 볼 때에는 뇌는 좌뇌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림을 볼 때에는 우뇌를 사용한다고 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자극했을 때 더 와닿게 됩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면 이런 문구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자료 화면은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음. 그런데 관련 없는 자료 화면을 뉴스에서는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더 신뢰를 얻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로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귀찮은 것은 딱 싫어해요. 빠르고 쉽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블로그 글을 여러 번 퇴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고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블로그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요. 저는 퇴고를 거치지 않습니다. 종이책이나 전자책은 여러 번 퇴고를 하게 되지만 블로그를 읽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 작업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간결체로 쓰면 퇴고가 필요 없어집니다. 명료해졌기 때문에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정을 거치는 이유는 글이 장황해서 그렇습니다. 안 써도 될 내용을 쓰기 때문에 퇴고하게 되는 거예요. 간결체로 쓰면 쓸데없는 내용을 안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의 글쓰기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담 갖지 않는 거예요. 글쓰기가 부담이 되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쉽게 찍습니다. 최대한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길게 갑니다. 기본이 일단 되는 상태에서 나중에 더 욕심을 내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이 안 되는데 욕심을 내면 탈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란 쉽게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왜 방문자 수가 더 많지? 내 글이 형편없어서 안 읽는 건가? 저 사람은 댓글이 많은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 1개월은 쉽게 쓰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욕심을 내도 돼요. 루틴으로 완전히 자리 잡힐 때까지는 지속하세요. 쉽게 쓰세요.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재미있어지도록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